무광쌤이라고 합니다. 네, 만원행복 스마트폰 하나로 쇼폼 영상 쉽게 제작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캡컷 기본 기능 익히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갈 건데 그 부분이 이렇게 캡컷 소개, 쇼폼의 매력, 그리고 인터페이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나만의 영상 가져와서 편집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캡컷 활용을 다양하게 잘 하시면요. 사실 굉장히 초스피드하게 영상을 그냥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릴스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나의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템플릿을 활용하고 나의 스토리를 일부 담을 수 있는지, 또 트렌드를 반영한 쇼폼 제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쇼폼 막 하는데 몇 초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몇 초짜리면 그래도 쇼폼이다. 1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1분 기준으로 1분 이내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근데 네, 10초짜리, 5초짜리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쇼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10초에서 60초 사이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릴스에서는 1초짜리도 올라와서 되게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내 10초도 아니고 5초짜리 올려도 그것도 쇼폼입니다. 그래서 60초 미만으로 이렇게 간주됐었는데 10월 16일날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왔죠. 3분짜리가 늘어났어요. 3분 혹시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원래 쇼츠 하면 1분 미만 것만 쇼츠로 해당이 됐었는데 이거를 좀 더 늘렸어요. 3분짜리로. 그래서 아마 좀 빠르게 3분짜리 쇼폼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게 바이럴이 돼서 좀 많이 공개가 될 거다. 그 부분도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릴스 요 다 아시죠? 쇼츠, 틱톡 이런 부분들이 그 플랫폼에서 많이 이렇게 쇼폼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쇼폼 영상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 드리면요. 예전에는 초반에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쇼폼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걸 알고 기업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올 3월 기사인데 앞으로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잘 활용하시면 하시는 사업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쇼폼 크리에이터 성공 사례를 제가 3개를 가져왔는데요. 틱톡, 그리고 쇼츠, 릴스 이렇게 3개 가져왔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틱톡 하시는 분 계세요? 틱톡. 아, 틱톡 계정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 3개를 다 만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냥 하나 쇼폼 만들면 이걸 3군데 틱톡, 인스타, 릴스 이쪽에 다 올려라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같은 콘텐츠여도 다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틱톡맨이라는 이분은 네, 이렇게 틱톡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팔로워 수도 232만 그렇죠. K가 천 단위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팔로워 수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요. 다양하게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거는 그냥 본인이 이런 탑 10, 뭐, 탑 3, 뭐, 해가지고, 탑 7, 이런 식으로 막 올리거든요.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동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걸로 라이브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이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 1분짜리인데, 자,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뭐, 83,000, 뭐, K는 83,000,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물론, 팔로워 수도 지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분 미만, 여기 채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쇼츠로 1분 미만의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쇼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올린 것도 64만 회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끝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계속 볼 수 있도록 뭐 끝난 느낌 없이 계속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전략이에요. 아, 뭐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그냥 돌아가게 하는구나. 어떤 분은 뭐 팔로우 하시고 뭐 해주세요. 뭐 꿀팁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은 네, 직접 계속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뒤에 뭐 어떤 끝났다 이런 느낌 없이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기업이거든요. 여기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부계정이에요. 1호선의 노래예요. 네, 이거 릴스거든요. 릴스인데 혹시 맞춰보실래요? 어느 대기업의 저 힌트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어딜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인데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팔로워 수 17만이에요. 혹시 아세요? 자, 여기 뚜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뚜벅 여행 접수. 정말 반전이에요. 현대차 다니는 뚜벅이의, 네, 현대차의 부계정입니다. 그래서, 네, 좀 되게 역발상 아닌가요, 사실? 자동차를 홍보해야 되는 곳에서, 네, 뚜벅이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담아서 계속 소통하고 있어. 이러면 어때요? 정말, 걸어 다니시는 분이었지만 언젠가는 차 사실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계속 영상을 올리고 소통하고 우리가 되게 공감되는 그런 영상들, 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 공식적인 계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런 쇼폼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영상 편집 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캡컷을 가지고 저희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캡컷 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하고 또 하나의 버전은 PC에서 웹까지 있어요. 세 개의 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스마트폰하고 PC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PC에 설치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상 편집으로 굉장히 조금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섯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핫한 이유는 틱톡하고 네, 같은 회사예요. 틱톡을 만든 자회사가 캡컷이라는 네, 이 앱을 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틱톡도 우리가 쇼폼에 되게 알려진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플랫폼이 틱톡이었어요. 틱톡에서 이 부분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릴스가 나왔고 이후에 안 되겠다 유튜브에서 쇼츠가 나온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인기 있는 영상들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분이 틱톡이에요. 그래서 저는 틱톡을 지금 아직 사용 안 하신다고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설치해서 뭐 이렇게 쇼폼을 바로 올리지는 못하시더라도 보세요. 어떤 컨텐츠가 지금 유행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라서. 두 번째로 무료로 제공하는 편집 도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예전엔 좀 더 무료가 많았는데 스물스물 이렇게 유료화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 모바일과 PC 이렇게 겸해서 이용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던 거를 공간이라는 하나의 곳에 올려놓고 얘를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인데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앱 중에 이렇게 양방향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단연 캡컷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4번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틱톡하고 같은 회사다 보니까 간편한 그런 공유나 이런 부분들 틱톡에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렌드에 맞춰 빠른 업데이트. 그래서 AI가 딱 나왔을 때도요. AI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캡컷 앱에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컷 인터페이스 알아보기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제가 네, 이런 부분들 그 캡컷을 이제 설치하고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혹시 지금 캡컷 이용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왜냐면 설치하는 시간 드리려고. 네, 보면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스토어 이용하시는,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캡컷으로 검색해서 이거 바로 설치 가능하시거든요. 무료로. 설치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용을 좀 해보셨나? 해보셨고? 해보셨어요. 좀 해보셨어요. 네. 다들 해보셨어요? 좀 해보셨어요, 다들. 네. 그러면 설치 이렇게 하시는 부분 진행을 해주시고, 찾으셨을까요? 깔긴 가셨어.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캡컷 앱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 1번에서 14번까지 이거 다 얘기 드리면 사실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습하면서 메뉴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메뉴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한번 정리는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 부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부분은 이렇게 나만의 영상 가지고 와서 아니면 사진을 가져와서 편집을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컷 편집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고 메뉴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하고 속도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텍스트, 제목 넣고 이렇게 자막 넣는 부분, 저희가 대표로 이렇게 제목 넣는 부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전환 효과, 이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오디오 삽입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캡컷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요. 뒤에 영상을 내보내기에서 저장을 했을 때맨 뒤에 엔딩 로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엔딩 로고가 없게끔 하려면, 왜냐하면 무료로 이용하는 건 너무 좋지만 뒤에 엔딩 로고 있으면 조금 네, 한2%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이용하시려면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나라고 메뉴가 있어요. 맨 하단 오른쪽에 제가 조금 메뉴를 짚어드리면서 할게요. 여기 나.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세요. 나에 들어가시면 상단 오른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시고 육각형 모양이 보이실 텐데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네. 요 업데이트가 안된 건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육각형. 예, 맞아요. 이게 메뉴가 바뀌었는데 혹시 육각형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하단에 편집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기 편집 메뉴. 보이세요? 편집 메뉴에 들어가시면 상단 오른쪽에 육각형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찾으셨을까요? 못 찾으시는 분은 바로바로 손 들어주세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들 찾으셨을까요? 그럼 육각형 모양? 네, 그러면 저는 나에 있으니까 여기서 육각형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기본 엔딩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기본 엔딩 추가.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혹시 확인이 되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초록으로. 그쵸? 얘를 이렇게 초록 쪽을 눌러서 자, 삭제라고 메뉴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으로 내가 어떤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했을 때맨 뒤에 기본 세팅이 엔딩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캡컷에 엔딩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네 이거를 홍보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영상 편집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더라도 이 로고가 기본적으로 안 떠요. 대신에 맨 뒤에 뭐 버튼을 하나 누르면 또 뜨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뜨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거롭거든요. 얘를 로그를 항상 삭제하려면. 그래서 요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자, 다시 저희 이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편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편집. 하단에 편집에 들어가서 자, 메뉴를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맨 위에부터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윗부분에. 여러 가지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 확장이라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더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진 에디터, 뭐, 이런 부분들, 자동 컷, 이런 부분들이요. AI로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맨 뒤에 계신 분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 보여요? 포인트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네, 다행이네요. 이거 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유료예요. 그래서 유료 결제가 안 되면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이용 안 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프로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 새 프로젝트 항상 본인의 영상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하시겠다 하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다가 그냥 X 누르고 나와도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스마트폰하고 또 PC하고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공간이에요. 여기 공간에 보면 여기에 내가 작업하던 거를 이쪽에 올려놓고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공간이라는 곳을 무료로 사용하시더라도 일부 이렇게 제공하는 용량이 있어요. 이쪽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어서 올려놓고 작업하고 싶다. 그럼 여기 점세 개를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공간에 업로드라고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왔었는데, 혹시라도, 아, 나 용량 정리해야 돼. 갤러리에 있는 용량이 너무 꽉 차서 삭제해버리잖아. 여기 있는 거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재편집할 때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수강생분들이 몇몇 분이 초반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재편집하려고 들어갔더니 내가 갖고 있던 사진, 영상 다 없어졌다. 편집 화면에서. 왜 그러냐면 그 갤러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애를 가지고 와서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만약에 삭제해버리면 재편집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보내기 해서 저장한 거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꼭 주의해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 하단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고, 템플릿이 있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편집은 이렇게 새 프로젝트 들어갈 때 항상 편집 탭에 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또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은 이미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작업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선택해서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면 뚝딱 쇼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볼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중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한 부분, 앞에 있는 것들을 이쪽에서 한번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공간이라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사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즐겨찾기나 이런 부분들은, 즐겨찾기는 템플릿에 있는 것, 내가 아, 이거 나중에 이용해봐야겠다 해서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있을 경우에 보여지고, 이제 없을 경우에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변경을 해서 많이는 없는데 이렇게 템플릿들 저장해 놓은 것들이 이쪽에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라고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의 계정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PC하고 스마트폰 왔다 갔다 호환해서 작업하실 분들은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회원가입은 무료니까 해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편집하는 메뉴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 새 프로젝트 눌러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영상하고 사진 불러올 때 테스트로 뭐 지금 작업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연관 있는 영상하고 사진 불러오시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의 쇼폼을 좀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 누르면 갤러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24 보홀 여행 갔던 거 영상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톡톡톡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가져오고 싶은 애를 누르고, 동영상 탭 있고, 여기 사진 탭 있습니다. 사진 옆으로 가셔서 사진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선택해 주시면. 다 선택을 하셨다면 하단에 오른쪽에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 추가 버튼 누르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화면이 편집 화면으로 이제 가거든요. 자, 이 편집 화면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 위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이쪽에서 영상이 흘러감에 따라서 보여지는, 아, 내가 어떤 효과를 넣고 했을 때 항상 보여지는 이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이 밑에 부분에 이 플레이 버튼, 항상 어떤 작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됐는지 플레이 버튼 항상 눌러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미리 보기 화면이 좀 작잖아요.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톡 누르면 어때요?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 부분 있죠? 요 메뉴를 누르면 다시 좀 전처럼 편집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자, 이 부분 다시 돌리고 싶을 때
앞단계로 어떤 작업을 했는데 돌리고 싶을 때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 돌렸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되돌리고자 할때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몇 초에 대한 부분, 전체 길이에 대한 영상 길이가 이 앞에 보여지고요. 이에 뒷부분은 뭐냐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위치의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부분이에요.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흰색 선, 세로선인데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컷 편집을 할 때나 아니면 뭐 텍스트를 넣거나 음악을 넣을 때이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흰색 선이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뭘 놓고 작업을 할 건지, 그래서 이 기준선으로 인디케이터가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냥 기준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기준선에 맞춰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초가 이 부분, 위에 부분에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초에 대한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메뉴 있고, 오디오, 텍스트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쓱 밀면 더 많은 메뉴들이 보여요. 이 메뉴들이 맨 상위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상을 클릭하면 밑에 메뉴들이 바뀌는데요. 그 부분이 또 하위로 들어가요. 영상, 요 클립을 하나 선택했어요. 영상 하나하나를, 그리고 텍스트 하나하나를 클립이라고 여기에선 칭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어때요? 다른 메뉴가 보이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메뉴가 아니라 굉장히 또 다른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영상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한 단계 하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상위 메뉴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꺽쇠가, 이 화살표가 하나만 있는데 막두개 있고 세개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하위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상태에서 오디오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맨 상위로 가야 오디오를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꺽쇠를, 그 화살표를 세개 있으면 세 번을 누르면 맨 처음 상위 메뉴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분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영상을 분할하려면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다가, 아, 이런 부분인데, 자, 먼저 영상 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이컷 편집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맨 상위 메뉴로 올라왔거든요. 여기 상위 메뉴에 이렇게 보시면 가로세로 비율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가로세로 비율. 자, 여기에서 숏폼은 무조건 세로, 이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9:16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톡 누르셔서 9:16으로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자, 9:16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항상 적용 버튼은 이렇게 V 표시로 되어 있는 요거 부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하고 계실까요? 조금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 주셔요. 네,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조건 두개 작품 만드셔야 돼요. 하나는, 네, 지금 요거 작업하는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요걸 수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릴 건데, 네, 이게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상 사진 요 부분을 가져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율 적용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제가 가져온 요 부분은요, 가로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꽉안 채워졌어요. 위아래가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밑에 클립을 한번 누르면 위에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손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확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늘리면서 양 옆에가 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확대 이렇게 톡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세로 비율인데 너무 작게 이렇게 작업이 되면, 그래서 양옆에는 떨어져 나가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숏폼은 앞에서 제가 지금 잘 되는 숏폼들 몇개 보여줬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야 됩니다. 템포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클립에 되도록이면 1초, 1.2초 뭐요 정도로 좀 빠른 것들은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좀 느린 영상을 숏폼으로 만드는 거 제외하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흘러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 이게 도대체 몇 초짜리인지 몰라요. 이러실 수 있는데, 요게 보면 조그맣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5.9S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5초, 5.9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가 다 조그맣게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느 부분을 보여줘야 될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자르는 부분은요, 기준선 여기에다가 이제 가져다 놨어요. 기준선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에서 요 밑에 분할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컷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분할 버튼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어때요? 두 개로 클립이 만들어졌죠. 왼쪽이 저는 필요 없어서 왼쪽을 누르고 밑에 삭제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클립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지금 남겨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이제 자르고 싶다고 하면 똑같아요. 이 기준선 기준으로 밑에 분할 버튼 눌러서 옆에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중간만 남고 양옆에가 다 삭제가 됐어요. 저는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어가 있거나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음소거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 누르시면 되세요. 이 부분 한번 톡 누르면 이 라인에 있는 전체 영상에 소리가 이제 나오지 않도록 됩니다. 이 부분을 톡 눌러주시면 되고, 아, 혹시 캡컷 그 설치하셨을까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편집을, 이렇게 컷 편집을 했고,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디에서 어디 부분을 보여줄 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먼저 이것도 가로 영상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늘려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손으로 위치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도록 할 건지 이것도 손으로 이 검정색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검정색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꼭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걸 누르지 않더라도 또그 방법이 있고요. 움직이면서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또 앞뒤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세요.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원하시면 이 분할 여러 개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요. 자, 흘러가는데 여기 옆에 삭제를 했어. 자, 중간 부분, 요 부분만 이제 남았는데, 아, 얘 속도 너무 느린 것 같아. 얘 속도 좀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속도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속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속도에 들어가시면 영상을 찍을 때좀 느리게 찍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속도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최대 100배속까지 가능합니다. 100배속까지 가면 되게 네,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저는 한 1.2 정도, 1.3 정도 이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적용 버튼. 그러면 어때요? 속도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가, 기본적인 초가 좀더 네, 당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부분, 이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상도 이런 영상이에요. 그런데, 아, 나는 이 영상 말고 지금 생각나서 다른 영상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잘못돼서 좀 돌리고 싶다. 다른 쪽으로. 그럼 꾹 누르면요. 어때요? 이렇게 다 클립들이 정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위치를. 그래서 배열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막 지우고 다시 가져오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꾹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세요. 혹시, 네, 좀 빠르거나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요.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도 되세요. 네. 아니에요. 절대 길이 조절 안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어느 영상이든 지금 보면 이 영상도 되게 길거든요. 이 영상에서 그냥 이 부분을 꾹 누르는 거예요. 이 위치를 하나의 클립을. 그러면 얘가 다쭉 바뀌어요. 이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정사각형으로 바뀌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면 막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동이 이렇게 돼서 순서가 원하시는 대로 바뀌었다면 이제 잘 바뀌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원하는 위치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고요. 아, PC 같은 거요? PC는 조금 달라요. PC는 그 부분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그냥 이동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어떤 게 설정이 돼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왜그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얘가 이동이 안될수 있어서 걔를 버튼을 끄고 이동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요 이동 한번 해보셨을까요? 잘 되세요? 잘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커버요? 오. 잠시만요. 네. 사실은 이걸만 누르면 아, 커버는 커버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두 개가 합쳐지면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건 아니 어떤 거, 이렇게 네네. 여기에서 두개한번 틀면 두개 다른 영상이 계속 나오고 지금 저렇게 아, 저처럼요? 아,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여기 안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서 또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한 건데요 네네. 얘를 먼저 바꿨어요 하얀 거 네네. 그리고 얘를 눌렀는데 걔가 얘가 이렇게 삭제된 되고 것 얘가 되고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지금 얘를 부르고 네네. 더하기를 하나 불러와 보세요. 네네. 그래서 추가 버튼.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앞에 있는 걔는 커버 용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클립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면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뒤에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작업하는 부분은 이 타임라인에 들어와 있어야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컷 편집을 그렇게 좀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컷 편집은 이제 조금, 네, 되셨을 테니까, 자, 요런 부분들, 컷 편집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컷 편집을 전부 다 하고,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는 텍스트를 좀 넣어볼 거예요. 자막, 제목,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쇼츠에서도 제목하고, 썸네일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어떤 문구가 있고, 네, 연관 있는, 물론 그런, 썸네일을 이용해 본 것도 중요하지만 썸네일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썸네일 문구가 쇼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올린 영상 중에 일부분을 썸네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해요. 썸네일의 제목.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아래 부분에 보면 T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맨 상위 메뉴가 아니라 하부로 들어와 계시다면 꺽쇠를 눌러서 나가셔야 돼요. 혹시 캡커 설치 되셨을까요? 아, 아직 안 되어 있으세요? 아,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 스마트폰에서 캡커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으세요? 릴스에서 항상 올리셨어요, 그러면? 아, 그러셨구나. 캡컷 앱만 우선 설치를 그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한 다음에 앞에서 텍스트로 이제 넣어 볼 건데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T라고 있어요. 여기 T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T 누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볼 같던 영상이라서 이렇게 볼 여행 뭐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넣어보세요. 뭐볼 여행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볼에 뭘 보러 갔을까? 이렇게 약간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유발하면 궁금해서 또 클릭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뒤로 가기 버튼, 스마트폰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부분에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꼴 요 부분을 먼저 보시고 여기 보시면 글꼴 보이세요? 자, 짚어드릴게요. 여기 글꼴. 글꼴에 다양하게 글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좀 반듯반듯한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조금 눈에 그래도 좀잘 띄게 하려고 가독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쁜 글씨보다는 반듯반듯한 글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글자 위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 스타일이라고 메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짚어드릴게요. 여기 스타일에 가면 다양하게 텍스트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위에 부분에 이렇게 톡톡 누르면 바로바로 적용된 걸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 부분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정하고 싶다. 그럼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또 획, 글로우,
배경, 그림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무난한 거는 이 부분이 가장 무난하긴 해요.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이나 그두 번째 부분이나 이렇게 흰색의 테두리 있는 검정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무난하게 이용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알록달록한 거 막, 이런 것들 많이 올리다 보니까 요즘은 또 트렌드가 릴스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많이 또 올려요. 제목을, 이렇게 썸네일 문구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 작업을 하셨다 하시면 이 오른쪽에 체크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체크 눌러서 나오면 어때요? 없었던 이 텍스트 클립이 확인이 되시죠?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길이를 줄이실 수 있는데요. 길이 줄이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컷 편집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준선을 가져다 놓고 밑에 분할 버튼 누른 다음에 필요 없는 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서 삭제를 하는 방법, 삭제 버튼으로 삭제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끝에, 양 끝에 이렇게 굵게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손가락이죠. 지금 하시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길이를. 그래서 제목에 대한 부분이니까 길이를, 제목이 썸네일의 문구가 어디까지 나오도록 원하는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되셨을까요? 요 텍스트 부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으로는 우리 효과를 진행할 건데요. 어때요?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눌러서 가면요.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같은 뭐 분위기는 하지만 같은 보홀일이니까 이렇게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부분이 전환이라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 네모에 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요. 전환 효과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연결을 매끄럽게 해드리는 효과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프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유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분류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줄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가장 무난하게 이용하는 거는 여기 기본 탭에 가장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탭. 기본 탭에 보시면 뭐 밀기 정도, 왼쪽,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무난하고 그리고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에 들어가면 혼합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무난합니다. 튀지 않고 뭐 비페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무난하다 보시면 되고 아 나는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 그런 경우는 조금 독특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네, 줌 이렇게 하는 들숨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를 줘도 좋아요. 세우기나 빼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체 적용이라고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아 나는 전체로 다 이걸로 적용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적용을 쭉한 다음에 중간에 포인트로 한두 개만 다른 걸로 가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편해요. 근데 너무 많이 전환 효과를 막 어수선한 거를 이용하다 보면 네, 조금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좀 무난한 효과를 전체 적용하고 포인트로 한두 군데만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 효과 진행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음악 어떤 거요? 아, 요 부분이요? 네. 요거 플레이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요. 자, 여기 효과가 뚝뚝 끊기지 않고 이렇게 저는 혼합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같이 겹치다가 뒤에 영상이 보여지는 이 효과거든요. 혹시 어떤 전환 효과 이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지금 해보셔야 되는데 손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조금 제가 빠른가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 조금 해보고 계실래요? 좀 늦게 오신 분 계셔서 네, 오늘 두 개를 만들고 가셔야 돼요, 오늘. 네, 두개 만들고 가셔야 돼요. 아, 처음에 여기 편집 메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아, 네, 허용으로 하셔야 돼요. 아, 와이파이 혹시 잡혀 드려야 될까요?
잠시만요. 와이파이 안 잡으셔도 괜찮은데, 네, 안 이거는? 잡아도 아, 괜찮으세요? 돼요. 그러면 아까 그 허용을 그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뭐지? 아, 아이폰인가요, 혹시? 네, 맞아. 저기 설정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왜냐면 그 권한 설정이, 해컷의 권한 설정이 사진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허용으로 되어 있으세요? 어? 아, 와이파이요? 아, 네네네. 걔는 아예 선택이 안 될까요? 거기서, 네, 모든 사진, 아, 선택한 사진 하셔도 돼요. 선택되셨죠? 네네, 된것 같아요. 이거 선택되고, 그다음 동영상도 선택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앞에 가면 동영상 있을까요? 따로 그거는 안 보이네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캡컷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네, 새 프로젝트 누르면, 아, 이제, 네, 이거는, 나중에 로그인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세요. 그냥 무료로 로그인을 해서 이용하시면 나중에 PC 버전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전환 효과, 텍스트, 요 부분을 조금, 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디오 진행할게요. 하시면서 좀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되셨을까요? 아, 요.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이번에 만들고 싶으신 거를, 아, 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공통되는 주제니까, 그 맞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 그게 컷 편집 진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앞부분을 좀 잘라내고, 뒤에를 살리겠다 이랬을 때, 요 부분이 기준선이에요, 흰색. 그래서 걔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 요 상태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편집이라고, 분할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쵸? 걔를 누르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아, 그렇게요. 자, 편집, 요 부분을 잘못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편집을 한번더 하고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필요 없는 부분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 뒷부분 좀 자르고 싶어. 그러면 이 기준선을 자르고 싶은 그 중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기준선을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톡 누른 상태에서 눌렀다는 거는요, 여기에 흰색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이 클립이 선택이 돼 있구나, 얘를 지금 편집할 수 있구나, 요거예요. 아래 부분에 분할 버튼 누르고, 그러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 걸볼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 오른쪽 거를 누른 다음에 밑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에 부분까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클립이 빨리 흘러갈 때는요, 1초, 1.2초, 뭐, 요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네, 낫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어때요? 요즘 릴스 보다가 쓱쓱 잘 넘기는 부분이, 우리도 그렇지만,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되게 빨라졌어요. 이게 쓱쓱 넘기는 게.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변화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클립당 1초, 1.2초, 뭐,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딱딱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 텍스트 넣는 거는 혹시 아까 설명 들으셨을까요? 텍스트? 네, 제목 넣는 거. 제목 넣고, 그 다음에 효과 넣는 부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때요? 지금 혹시 다른 분들은 해보셨을까요? 효과 넣는 부분? 네, 텍스트 넣어보셨어요? 네. 아, 최적이요? 어떤 전체 길이? 네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영상이나 사진의 길이가 1초에서 한 1.2초, 뭐, 요 정도로 생각해서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전체 길이는요, 사실 만들기 나름이에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꿀팁을 나누다 보니까 작업하는 그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짧게는 15초지만 사실 긴 거는 막 30초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주제에 따라서 살짝 그거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정말 요즘에 막 3초짜리, 5초짜리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짧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5초 내외예요. 평균은 15초 내외로 올리되 본인의 그런 주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음악을 넣어볼게요. 우리가 영상 귀에 굉장히 청각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이 영상하고 찰떡궁합이냐 그러면 더 흡수가 잘 되는 몰입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습하는 거는 캡컷에서 있는 음악을 선택해 볼 거지만 예를 들어서 아, 나 영상 편집 요거 해서 릴스에 올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디오가 아닌 릴스에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타는 것도 더 좋고 저작권에 특히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틱톡에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틱톡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같은 회사긴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도 틱톡에서 제공하는 그 음악을 선택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캡컷에서는 왜 이 음악을 어디에다 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뭐 가족 여행 가서 찍은 거나 이런 거 뭐 어디 안 올릴 거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 오디오를 이용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완벽하게 이거는 문제 없다 이렇지 않거든요. 혹시 블로를 이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블로 같은 블로 앱 영상 편집 앱인데요. 거기에 음악은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음악들만 제공하는 것 같은데 캡컷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인증되지 않았어요. 저작권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선택해 주시길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음악을 어떻게 그래도 적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는 알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상위 메뉴로 오면 이렇게 오디오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디오. 그래서 오디오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사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사운드. 여기 사운드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위에 부분에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류를 톡톡 누르면 그 관련된 음악들이 보여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점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넘기면 분류들, 더 많은 분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쓱 넘겨보면. 여행이나 브이로그나 사랑, 뭐 상쾌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톡 눌러서, 자,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제목을 누르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각자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게 좋아서 저장하시겠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 나는 이 음악이 영상하고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때요? 음파에 대한 부분이 초록색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영상이 이 음악 클립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클립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영상의 길이보다 음악이 더 길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 오른쪽으로 쓱 넘겨서 맨 끝에 부분 보이시죠? 여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이 더 길어요. 그러면 음악 이 클립을 톡 누르면 흰색 선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분할이라고 있어요. 분할, 우리 영상 편집할 때, 컷 편집할 때 분할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밑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오른쪽 클립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어때요? 끝부분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면 뚝 끊길 거예요. 음악이 다시 시작하면서 뒷부분이 뚝 끊겨서 네, 좀 거슬릴 텐데 자, 이 부분 톡 누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희미하게라고 메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희미하게 얘를 누르면요. 천천히 시작하고 이 부분 한 1초 정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1초, 뭐 1.2초 막 딱 안 맞아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설정해 주셔서 여기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부분 적용.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서히 시작이 되고요. 맨 끝에 부분도 음악이 뒷부분이 좀 잘렸지만 서서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는 꼭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네, 중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희미하게가 딱 인지가 되진 않아요. 메뉴명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아, 앞뒤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희미하게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어떤 부분이요? 아, 네. 아, 이거 희미하게는 속도가 아니라 그 음악에 대한 그 부분 클립을 톡 눌러주시면 메뉴가 확인되실 거예요. 음악을 요 클립을 눌러주시면 희미하게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 두 단계의 하위 메뉴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혹시 다른 분도 잘안 되시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아, 시간이 정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미하게를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설정을 해주셔요, 길이를. 이게 S가 초예요. 그래서 몇초 정도로 할 건지 정해주시면 되세요. 잘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자, 전환 효과도 해보시고, 이렇게 제목 넣는 부분들도 해보시고,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설정해보세요. 이렇게 뭐, 1.5, 2배속,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하시면서 좀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음악을 잘못해서 넣는데 앞으로 아, 그쵸. 그건 안 되고 얘를 꾹 눌러서 이동하셔야 돼요. 앞쪽으로. 예, 꾹 눌러서 맨 왼쪽으로 이동. 자, 혹시 기준선을 맨 앞에다가 안 두고 음악을 이렇게 뒷부분부터 이렇게 혹시 들어갔다면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맨 앞으로 이동하셔도 되세요. 클립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꾹 눌러서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손가락 꾹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다 벌써 만드셨어.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디오까지 한번 해봤어요. 저희 간단하게 컷 편집, 그리고 필요한 영상이나 이런 소스가 있으면 더하기 버튼 눌러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속도 설정하는 부분 진행을 해봤고요. 또 전환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 기본적인 부분들을 오디오까지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템플릿으로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넣은 효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캡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 소개 해서 제가 메뉴는 이렇게 넣어 드리긴 했는데, 하단에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톡 눌러 보시면 맨 위에 다양한 분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다양한 분류들 뛰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넘기면 여러 메뉴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 내가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실습하면서 메뉴를 좀 짚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템플릿들 중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거,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거를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영상을 다 제작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X 누르고 나오면 여기 시점까지 작업한 게 그대로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 나는 다 완성했어. 이거 저장할 거야. 그러면 상단에 여기 내보내기 있죠.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상단에 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100%까지 진행되는 거를 기다리면요.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틱톡에 이용을 하고 계시다. 그럼 여기에 보면 틱톡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바로 틱톡에 올릴 수도 있어. 그래서 완료 버튼 누르면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뒤에는 자막을 안 넣고 맨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1초짜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막을 하나하나 더 넣으면
대신에 자막 넣으실 때요, 막 두세 줄 이렇게까지 넣지 마세요. 가독성 또 떨어지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 영상 볼때막줄 수가 너무 많다, 잃어버리면 그냥 또쓱 넘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줄이 가장 좋아요. 임팩트 있게 한 줄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들도 좋고, 어떤 자막 넣을 때뭐 하나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맨 앞에 제목만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다고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캡컷에 가서 이제 템플릿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템플릿까지 진행하고 잠깐 휴식 타임 드릴게요. 템플릿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추천하는 영상이 제 화면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여러 분류들이 있어요. 여러 분류들이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넘기면 더 많은 분류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라든지 비트라든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비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비트 분류를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각각 템플릿마다. 보시면 수치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M이 있고, 이쪽에 보면 K가 있어요. 혹시 이거 단위 아세요? 이거 단위. 자, K는 뭘까요? 아시는 분? 퀴즈. 저의 책 드리겠습니다. K. 그냥 막 얘기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천 단위. 키로거든요, 저거? 키로의 약자입니다. 네, 박수. 네, 천이에요, 천 단위요. K. 키로의 약자입니다. K, 천 단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M은 뭐야? 네, 만. 만일까요? 밀리언이면 뭘까요? 10만이에요. 얘기하셨어요, 100만. 맞아요, 100만이에요. 네, 그래서 공이 6개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용자들이 이만큼 이용을 했다. 이 템플릿을 얼마큼 이용했는지. 많이 했으면, 물론 예전에 올려서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매력 있다고 느끼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 부분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정지가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수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시계 모양이 있고 이 1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뭘까요? 맞아요.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12초짜리 쇼츠나 뭐 이렇게 쇼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필름 모양이에요. 필름 모양인데 O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다들 너무 똑똑한데요. 맞아요. 5개의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보면 책갈피 모양. 어때요? 여기도 50K예요. 여기도 보면 이 책갈피 즐겨찾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런 거 선택해도 되고, 원하면 선택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템플릿 사용에 들어가 보면요. 자, 이런 요 부분을 선택해서 이제 할수 있도록 나오고, 위에 부분에 갤러리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볼로 선택이 돼 있어서 볼에 템플릿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걸로 하셔도 되세요. 원하시는 부분으로 5개의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면 하나의 쇼폼이 뚝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좀 이거를 선택했지만, 네, 여러분은 다른 거 선택하셔도 관계없어요. 다른 걸로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을 우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톡톡 눌러서 사진이나 영상을 톡 눌러서 만들 수가 있어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개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항목은 13개로 되어 있지만 그 5개를 반복으로 일부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업하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 안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클립마다. 그거는 그 초예요. 0.6s라고 되어 있으면 0.6초. 그 영상이나 사진에 흘러가는 그 길이 자체가 몇 초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건 1.6초. 그거는 1.6s로 되어 있는 거는 1.6초예요. 혹시 선택하셨어? 아,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음 버튼을 그 다음에 눌러주실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런 영상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음악도 담기고 효과도 담기고 내가 한 거는 이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금방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만들었는데 어떤 거 대체하고 싶어요. 이거 사진이나 영상을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 톡 누르세요. 그러면 어때요? 밑에 부분에 교체, 자르기, 사진, 편집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서 교체 누르면 다른 사진이나 영상으로 교체할 수 있고 자르기를 누르면 상황에 따라서 자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딱 맞는 비율이 딱 맞기 때문에 자를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를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체크를 누르시면 돼요. 위아래가 다르거나 양옆에가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초록선으로 나와 있는 이 프레임 그대로 딱 맞으면 어떤 자를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용 버튼 누르고 나오면 돼요.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글자가 없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템플릿 중에. 왜냐하면 글자 대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템플릿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기 때문에 아주 간혹은 있을 수 있어요. 자막을 수정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막 이렇게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재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뒤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선택을 잘 해보셨을까요? 선택하시고 상단 오른쪽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요. 얘를 톡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메뉴가 보여집니다. 이 중에 우리는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를 해야 돼요. 아이폰은 메시지 문구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이는 캡처 마크가 딱 찍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가 아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누르면 어때요? 정말 네, 몇 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쇼폼이 이렇게 그냥 뚝딱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 없으신 분들 좀 잘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떻게 잘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음악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영상하고 잘 맞는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요즘에 흘러가는 부분이 어떤 게 이렇게 템플릿들을 많이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셔도 되세요. 지금 저희가 하나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 템플릿을 이용해보시고 그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걸로 SNS에 올리시면 되니까 혹시 템플릿 중에 안 되는 부분 있으셨을까요? 잘 안 되신다 아니면 궁금하신 분이 이 부분 있으면 그 부분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다 잘 되셨어요? 네, 하나만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여러 개의 분류들 들어가셔서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자, 교환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에 문제 없어요. 근데 전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템플릿 많이 이용해 보셔라 이러면서 저는 이제 꿀팁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틱톡에도 이제 이걸 올렸죠. 그랬더니 그분은 제작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왜 알려주냐는 식으로 본인들은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게 알리는 건 또 싫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제가 그냥 삭제하겠다. 어쨌든 있는 기능이니까 알려드린 건데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는 몰랐던 거 알려줘서 좋은데 왜 이걸로 또 뭐라고 하냐고 서로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틱톡에서 틱톡에다 제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올렸더니 본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 계속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전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었는데 원하시면 삭제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답변이 없어 그냥 뒀어요. 네? 댓글을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댓글로 그렇게 서로 싸우면 그거 좋은 거라고 저한테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전 되게 막 당황스럽고 난감하던데 내가 그랬더니 서로 예 그래서 약간 그 느낌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슈화 시켜가지고 서로 약간 분쟁을 만드는. 그러면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이렇게 되니까 조회수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렇게 됐던 상황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템플릿은 크게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네. 템플릿을 활용해서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근데 이 부분으로 사용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순서를 이야기 드리면 템플릿 중에 자막이 없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의 사진, 영상 이걸 선택해서 저장, 내보내기 하면서 워터마크 없이 저장하도록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새 프로젝트에 이제 불러와서 제목하고 자막만 내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좀 더 뭐랄까요? 앞에 자막이나 이런 거 없는 것보다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템플릿 안에 오디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오디오도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디오 어때요? 아까 우리 음소거 배웠잖아요. 그 음소거로 해서 그 음악 나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캡컷 안에 있는 음악을 넣든, 아니면 릴스를 올리겠다. 그럼 릴스 안에서 제공한 음악을 선택해서 이용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터질 쇼폼에만 있는 세 가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쇼폼을 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릴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몇 초 안 되는, 한 15초 내외밖에 안 돼요. 이거거든요. 자, 183만이 터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카페 가서 친구들하고 찍어보라고. 그런데 여기에 앞부분이, 자, 멘트, 제가 썸네일이 문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아, 이거요? 아, 저기, 릴스 하세요. 저기, 인스타. 네, 무궁화쌤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 고정으로 해놓긴 했어요. 위에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비슷한 영상 만들어 보셔도 되세요. 사실 요거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 비슷한 영상도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영상이 뜨면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왜냐면 문구도 찍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찍으란 얘기야? 이러면서 그냥 클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또 찾으셨나요? 자, 한번 보면서 뭐가 또 약간 댓글에서 거론된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서로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 영상 올렸어요? 이러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기 영상에 청소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왜 막 안 했냐고, 왜 안 가렸냐, 모자이크 처리 안 했냐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논쟁을 즐길 사람이었으면 댓글을 바로 안 달았을 텐데 아마 불과 몇 분 뒤에 막 여러 개가 막 올라오길래 우리 아이들이라고, 우리 모임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우리 친구 아이들이고 내 아이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댓글 달았더니 자기 댓글 다 삭제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지도 못한 막 이런 댓글을 막 달아서 저 사실 되게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릴스 특히 중학생 애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되게 즐겨보기도 하거든요. 그들만의 문화를 DM 보내는 걸로 많이 해요. 그러면서 릴스도 많이 보고, 안 올리는 애들도 많아요. 자기 릴스 올리려고 오는 애들보다 DM을 이쪽으로, 메시지보다. 왜냐면 엄마한테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들이 좀 가끔 검사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DM을 엄청 활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네, 중학생 아이들이 가면 네, DM 1조, 인스타 쪽에 DM을 한번 보세요. 그 시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래요. 네, 문화 이쪽으로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진 영상에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참여예요. 댓글 달고 싶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1.7만? 네, 이렇게 댓글이 달렸던 케이스고요. 아, 하트가 1.7만이고 752 댓글은, 그리고 공유 뭐 이런 부분들이 6.5만 이렇게 달렸는데, 자, 시청자들 참여할 수 있도록 댓글 달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지인 소환, 엄청 친구들 많이 소환해줬어요. 왜냐면 아, 우리도 이거 만들어볼까? 이런 영상이 엄청 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계속 소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유나 저장이나 이런 게 높아졌던 케이스고요. 지금도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청 지속성, 계속 보고 싶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짧게, 그리고 사실 제가 올리면서 한 번씩 신랑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이거 어때?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 수정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것 좀 예리함이 있어가지고 좀 가끔 물어보는데, 어때요 이 영상?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뭐야, 좀 이상한데? 올리지 마. 이랬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냥 올려볼래 이랬는데 얘가 이렇게 조회수가 간 거였어요. 그래서
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제 올리고 싶으면 그냥 올려도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공감해주고 댓글이나 이런 게좀 높았던 거. 그래서 요세 가지 부분들은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혹시 틱톡맨 아세요? 여기 틱톡 하시는 분. 틱톡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틱톡 안 들어가셔? 틱톡맨 아세요? 틱톡맨이 틱톡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를 이제 한동안은 좀잘안 보다가 또 이제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또 이제 들어갔거든요. 재밌는 것들도 많이 올려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요즘에 뜨는 게 뭔지 제가 좀또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직 릴스, 쇼츠까지 안 넘어왔어요. 지금 틱톡에서 10월 1일부터 하는 챌린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조회수가 엄청나요. 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셨어요? 쿠키 챌린지. 자, 10월 1일부터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쿠키, 자기네들 쿠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화면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냥 평상복 입고 이렇게 찍고 쇽 하면 이렇게 전환되는 걸로. 이거를 지금 많이 올리고 이게 지금 챌린지 인기가 굉장히 엄청나요. 조회수도 그래서 엄청나게 나오고 좋아요에 댓글에 이거 보세요. 이 음악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멋지다고 이것도 조회수 엄청 나왔어요. 네, 이런 영상이야. 지금 이게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뜨고 있는데 어때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그냥 그렇구나. 네? 아, 왜 저럴까 그러시나요? 자, 아유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도? 그래서 이 틱톡맨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우리 한번 해봐야 되잖아. 뭐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 이제 우리 한국 국기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보고 있다가, 내가 한복 입고 어딜 가야 되나? 막 이랬어요. 아, 내가 진짜 찍어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 국기 어때요? 막 양옆에 막 이거 너무 많이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두 사람. 지금 24시간도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인데요. 이렇게 두 분이 했어요. 어때요? 정말 예상대로 한복 입고 나왔어. 우리나라의 대표. 야, 진짜. 네.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좋아요나 뭐 이런 부분이 엄청나요. 이분 자체가 팔로워가 또 높기도 해요. 자, 요분한분 나왔고요. 다른 분한분 보여드릴게요. 이분 16시간 전에 올렸어요. 자, 이분도 예상대로. 자, 네, 한복 입고 나왔습니다. 경호궁 가셨나 봐요. 같이 간다 두 분? 비슷하게 올렸어요. 같이 찍으러 갔나요? 그럴 수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릴스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 그리고 쇼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도 다른 나라만 올라왔지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 나도 이거 좀 타고 싶다. 금방 뭐 몇천 뭐 이렇게 만 갔더라고요. 이거 3만 얼마 갔어요. 몇 시간밖에 지금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그냥 하나 올리면 천 이상은 기본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실 분 계신가? 도전. 왜냐면 이렇게 하면요. 틱톡에서 이렇게 유행되면요.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릴스로 옵니다. 지금 릴스하고 쇼츠 뭐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이런 게 유행이 확실히,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또잘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타고 와서 유행이 딱뭐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때요? 슬슬 하나 해보잖아요. 조회수 높아지니까. 이거 되게 따끈따끈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네. 아, 맞아. 그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어떤 콘텐츠일까요? 네. 오! 한복으로. 그것도. 아, 꼭 한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 결이. 하긴, 이게 좀 맞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쇼폼 영상 뭐 이런 쪽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사실 저도 한번 찍고 싶네 이랬는데 제 한복이 저기 포항 시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정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꼬박꼬박 한복을 입었던 거라서 근데 시댁만 가면 입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추석하고 설때 입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주변에서 놀래더라고요. 아직도 한복을 입는다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뭐 큰댁이 종갓집이어가지고 그렇게 입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었는데 그 한복을 가지고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맞아 컨텐츠가 좀잘안 맞으면 네. 아, 그분들, 맞아. 연령층에 따른 그 부분은 있어요. 사실, 틱톡에서 유행하고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쇼츠라든지 그 릴스, 인스타 릴스 쪽에 올라오면 같이 바이럴이 돼서 조금 더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계속 보게 됩니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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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요? 맞아요. 그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연령층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유행하는 걸 조금 따라하면 조금 뭐랄까, 노출되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스스로 한 거보다. 그래서 이런 거한 번씩 이렇게 유행 따라서 하는 거, 챌린지처럼 하는 거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 해시태그 부분이에요. 해시태그도 그냥 막 이렇게 적기보다는 우선 내가 내 주제에 맞는 해시태그들을 작성해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작성해 놓고 그 작성한 것들 중에 내가 이번 영상에 어떤 부분들이 겹친다 그러면 그 태그를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드렸던 거는 지역 기반의 해시태그,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뭐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기에 대한 부분, 틈새에 대한 부분, 브랜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넣으시면 되고, 정말 많이 넣는다고 이게 다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5개, 8개, 뭐 많게는 뭐 1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크게 막,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나만의 숏폼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까 우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해요. 이거 좀 손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분은, 네, 지금 59분. 3분 드릴게요. 4시 2분까지. 조금 조정이 필요하신 분으로 조정하고,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이러는 분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저의 계정, 좀 보여드릴게요. 친절하게 전과 후를 보내주셨어요, 한 분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이었어요. 자, 오늘 수업 전.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기계우동 여기에서 이렇게 전이었고요. 자, 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혹시 우동집 대표님이신가요? 우동집 대표님이세요? 아니요, 저기 가셔서 그냥 거기 다녀오셔서 올려주신 거. 오, 잘 만드셨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첫 번째 작품이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뭉치 산책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잘 보세요.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네, 근데 미스. 어게트인데요? 자,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드렸어요? 우리 어때요? 이거 없애는 거 얘기 드렸는데 아마 뒤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거는 뒤에 편집하는 뒷부분에 가서 톡 눌러가지고 삭제 버튼으로 삭제하시면 되세요. 좋은 예시 한번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자,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 뒤에 작업, 이거 올려주셨어요.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자, 뒤에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임팩트 있게, 짧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셨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소리를 켰는데, 이건 소리가 없나 보다. 네, 이렇게도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네, 수고하셨어요. 자, 저희 오늘 이렇게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본기 마스터, 그 다음에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쇼폼 세 가지 이렇게 명확하게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오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 어렵고 힘든 도전일수록 어때요? 당신의 성취감과 성장은 더 커진다. 알버트 슈바이처 이 명언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19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앞에서 이제 인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냥 아, 이거 이제 경력 다 그냥 0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선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 먼저 챙기자. 이래서 이제 일을 내려놨던 건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이 또 열리더라고요. 제가 강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냥 이게 굉장히 확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꾸준히 제가 지금 3년? 2020년 후반부터 이렇게 SNS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4년 차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이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올해 목표는 전년도까지는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올해 목표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드리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목표를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수 인원도 좋고, 또 기업도 좋고, 막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연락 올줄 몰랐거든요. 자, 연락 온 루트가 어딜까요? 인스타? 어딜까요? 유튜브? 네, 유튜브였어요, 그분은. 유튜브에서 서칭하다가 제가 딱 걸렸나 봐요.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블로그에서도 꽤 많이 왔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요즘에 AI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좀 쉽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활용에, 이렇게 블로그도 아직까지는 사실 영상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그래서 같이 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롱폼을 만들고요. 걔를 가지고 활용해서 블로그 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다 이거를 세팅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거는 릴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릴스에서 그래서 수익화를 어떤 거 했냐면 체험단. 체험단부터 이렇게 수익을 했었고, 그거 하면서 이제 블로그가 이제 좀더 이제 뭘까, 긴글 쓰는 게 조금 덜 어려워질 때쯤 이제 블로그하고 같이 겸했죠. 그러다 보니까 체험단의 폭이 넓어졌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공동 구매도 해보고, 저도 막 이것저것 그냥 많이 이렇게 좀 해보면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강사의 활동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목표가 그게 안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하고 딱 맞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만드는 게 네. 영상 아, 네. ASMR이잖아요. 근데 이런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영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효과나 이런 거는 하나도 혹시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 뒤에 롱폼에? 아, 롱폼에. 아, 자막만 넣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효과를 넣었는데 긴 영상을 우리가 아까 컷 편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냥 자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잘라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르기만 하고 중간중간 자르면서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귀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또 재미가 조금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아까 혼합이라든지 사실 비페이드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도 그냥 무난하거든요. 그런 것도 넣으시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조금, 편집 효과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집 효과도 컷 편집을 해서 그 하나의 클립에 대한 편집 효과를 넣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넣어 보시고, 앞뒤 같은 경우는, 네, 뭐랄까요. 편집 효과에서 앞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 어떻게 들어오고 끝에 부분에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효과들 넣으면 조금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귀에 되게 자극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효과, 음향 효과, 캡컷의 음향 효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중간중간에. 네.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마구 물어보세요. 네. 아, 효과음 다운받는 부분이요? 네, 있죠. 잠시만요. 제가 사실 효과음, 거기, 무료 음악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도 혹시 있는 거 그거는 활용하고 계시죠? 무료 음악 그거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많긴 한데 갑자기 이름이 잠시만요. 저는 거의 저기 SNS 쪽에서 이용하는 거를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조금 많이 이용들 하세요. 픽사베이. 픽사베이하고 다른 데 한 군데 또 이야기 드리면 여기도 일부는 이제 뭐 유료로 이용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영상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비디오, 음악 이렇게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져다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일러스트도 있고. 그래서 픽사베이가 저는 괜찮았고요. 또 팩셀이라고 있어요. 여긴 지금 안 나오네. 생각이 나는데. 팩셀도 괜찮았어요. 여기 팩셀. 여기도 동영상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팩셀. 그리고 음향 효과가 그 캡컷에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게 다 저작권 없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이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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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I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키우는 부분들도 같이 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렇게 진행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이나 이런 게 맞는지 보시고 녹화본이나 이런 건 다 제공이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줌에 들어오셔서 직접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같이 수업 들으시면. 네. 어떤 거요? 인스타? 아, 릴스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기획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대기업 간다고도 얘기 드렸지만 거기 이틀 잡았어요. 7시간, 7시간. 그게 기획도 다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첫날은 거의 기획, AI 활용한 기획이나 이런 거. 그 촬영하는 부분들이 다 담겨 있고요. 2일차는 이제 편집 위주로. 편집도 우리가 사진하고 영상만 가져다가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 내가 이제 사진 찍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의 이제 뭐랄까 AI에서 뽑는 이미지 이런 것도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방법으로 뽑아야 될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담아달라고 해서 이틀 동안 그렇게 7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다양하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풍부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6주 과정에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ChatGPT가 사실 저는 무료 때는 사실 조금 별로였어요. 근데 최근에 유료로 전환해서 GPTs 그거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GPTs 쓰니까 확실히 결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클로드 같은 경우 클로드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클로드 대본, 동영상 대본이라든지 뭐 AI스럽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거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AI를 쓰면 좀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AI를 조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그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클로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도 괜찮아요. 제미나이도 이용해 보시고 저는 사실 그 판단을 할 때 다 똑같은 질문을 각자 다 이렇게 창 열고 다 넣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검색 같은 경우는 퍼플렉시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퍼플렉시티 그 정말 구글에서 검색하던 사람들이 다 이쪽 AI로 넘어왔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시죠? AI가 막 지 마음대로 답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링크가 나와요. 자기가 어떤 내용을 보고 답해준지 걔를 눌러서 이게 진짜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정말 그것도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또 궁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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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아까 그분도, 네, 60대 그분도 온라인으로 다 들으셨어요. 대구에 계셔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온라인에 이제 익숙해지시더라고요. 한두 번은 좀 힘들어하셨는데 그리고 녹화본을 좀 반복으로 들으시더라고요. 반복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니까 그 부분들을 잘 따라하셔서 잘 하시긴 했는데
아,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대면하는 게 바로바로 옆에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긴 한데,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왜? 지금 있는 채널에? 아니, 인스타는 인스타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같은 주제요? 아, 두 개를 겸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이용하신다는 건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텃밭이다 하면 이 텃밭이란 주제를 세 군데 다 각각 SNS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콘텐츠 하나 만들면, 네, 쇼폼을 하나 만들면 얘를 SNS, 쇼폼, 릴스에도 올리시고, 인스타 릴스에도 올리시고, 그다음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시고, 틱톡에도 올리고, 그럼 어때요? 확산되는 거예요, 얘가.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아, 중복해서 사람들이 보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중복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 들어와 있는 그 연령대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인스타도 처음엔 30, 40대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50, 60대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네. 아, 두 가지 주제를 접목시키는 거야? 한 채널에? 근데 건강하고 텃밭하고 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건강을 위해서 텃밭에서 키운 음식들만 먹는다. 뭐 이래서 이런 걸 보여주면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예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에요. 건강하고 텃밭하고는. 근데 텃밭에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그 연상하고 계시다는 게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텃밭에 어떤 작물 키우는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같이, 왜냐면 이게 크게 다른 주제가 아니라서요. 건강하고 텃밭. 그렇게 하고 지금 인스타에 계정은 있으세요? 아, 새롭게 만드신다고? 지금 기존 거는 기존대로 운영하시고? 네, 그래도 되세요. 그렇게 근데 두개 채널 잘 생각은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사실 계정이 세 개예요, 인스타에. 하나 뭐 500명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두 개. 아, 근데 여기까지 잘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하실 수 있으면 그 좋죠. 더 부계정까지 그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왜냐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두 개는 거의 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주만 하고 있어요, 주만.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내 시간을 뺄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키우면 좋긴 해요. 두개 정도. 또 다른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